여행의 매력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 여행의 매력이요? 자유로움. 그쵸? 자유로움. 틀에 벗어난. 도전이죠. 뭐에 대한 도전이야?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요. 새로운 세계?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 여행은요, 용기 같아요. 팀 분위기가 다 이런가 봐요. 두준이도 이런데. 저요? 아, 그래요? 두준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랬더니 팬 여러분이라고. 아, 맞는 말 했네요. 맞아요. 아이돌이지. 그대들은 아이돌이니까요. 나 정말 못 살겠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공항 이렇게 설레이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거짓말쟁이죠. 아 진짜? 거짓말쟁이들 맨날 설레임이 타면서. 아닐까요? 미쳤나봐. 아 잘못 잡았네. 아니 여기서 이러면 어차피 준비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어떡해. 저희 진짜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했겠지. 진짜 안 했어요. 원래 탑재된. 아예 전혀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저희는 전혀 안 했어요. 눈앞에 있는 거 들어갈 거고. 근데 미술관을 좋아하세요? 나 안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르셨으면서 촬영하면서. 작년에 오르세 미술관을 처음 가봤는데 들었던 얘기. 너무 좋은 거. 두준아 또 누구 경청하랴? 한국에서 열렸었잖아요. 그죠? 나 그림 진짜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 좋다는 걸 느낀 지 작년 딱 1년 됐어. 또 가보고 싶은 느낌. 너무 좋았어. 좋죠. 여행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와의 공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 아, 내 대답은 필요가 없었구나. 미안. 자, 이제 우리 들어가면 되니까 야, 편집점 알지? 마지막 느낌만 딱 주고 일어나자. 점프 이런 거, 순간이동 하면 팔이 도착해 있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유,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잖아. 아, 시간 됐네요. 예, 연기하는 거. 시간 됐네요. 아, 가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자, 자 알지? 주준아, 너가 오늘 이끌어 준다고 했으니까 너만 믿고 갈게. 자, 액션. 자.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어렵게 다시. 그렇게 어려울 시간 없어, 근데 진짜. 가야 돼요. 네. 갈게요. 자, 도착한 거지. 자! 아, 야, 네가 들어. 아, 힘들어. 그쪽이야, 조면. 봉주 에펠탑 봉주. 와, 감사합니다. 실감이 나? 그래? 난 실감이 안 난다. 왜요? 몰라. 별로 여행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서로 지금 배틀하는 것 같아, 카메라로. 팔 아프다. 파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빠. 안 살고. 여기까지 전정.